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관광부장 권대현입니다. 이제 오늘 1월 3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뭐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신년 행운 상자라고 해서 이제 다이아 이벤트가 아닌 이제 아데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과금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무과금도 분들도 이제 희귀무기 제작 비법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가득한 2018년 신년의 행운이 깃든 특별한 상자. 자, 이벤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서부터 시작한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 일정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1월 3일 날 시작해서 다음 정기 점검 1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신년 행운 상자. 자, 신년 행운 상자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월드보스, 시련 던전, NPC 행운상이 럭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월드보스에서는 월드보스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 아이템으로 떨어지는 걸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 던전에서는 상자를 오픈하면 랜덤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할 거는 NPC 행운상인 럭키가 하루에 일일 3만 아데나에 5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내용들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만 아데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다 구매를 하려면. 자, 그럼 신년 행운 상자를 오픈하면 뭐가 나오냐? 자,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얻은 숫자들로 이제 메뉴 제작 이벤트 상자 탭에서 상자를 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작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를 만들 때는 자, 특별 상자는 2018이 필요합니다. 2018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을 하나를 모을 때마다 신년 특별 상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충정석, 코인, 축복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상자에서 신년 특별 상자입니다. 무과금너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특별 상자로 오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무과금너 분들이 눈이 이제 딱 번뜩 뜨일 만한 것들이 있죠. 봉인된 희귀무기 제작 비법서, 방어구 제작 비법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신년 특별 상자로 오픈하면 대부분 나올 게 마종무기 제작 비법서나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 그리고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희귀무기 제작 비법서가 나온다면, 무과금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아의 활을 만든다라든지, 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년 특별 상자를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년 충전석 상자입니다. 자, 버림받은 자들의 땅 시간 충전석, 고대장령의 무덤 시간 충전석, 몽환의 섬 시간 충전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버림받은 자들의 땅 시간 충전석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코인 상자입니다. 이제 변신이나 마법이나 명예 중에서 100으로 해서 이제 랜덤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신년 축복 상자입니다. 축복의 가루들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정기 점검이 끝나고 나서는 모든 게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지만 늦게 찍으면 좋은 점이 좀요 제도에서 무과금너 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달구 캐릭터를 키우고 있고 달구 부캐릭에서 좀 오픈을 하면서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를 받게 되시면 저도 하나를 까고 나서 까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운번호 상자가 나오는데 요거를 신년 행운상자를 오픈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칸이 있는데 0부터 9까지니까 10개가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들지 않게 되시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모아서 마지막 날쯤에 1월 9일이나 이때 모아서 오픈을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첫 번째 팁이고, 그리고 5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다 구매를 했는데, 이제 우리 무과금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태고의 옥새로 해서 캐릭들을 다 열어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캐릭터 선택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좋은 점이 계정당이 아니라 캐릭터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제도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구매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데나를 좀 창고에다 모아놓고 분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보다는, 행운 상인을 통해서 신년 행운 상자 쪽으로 오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픈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오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중복된 숫자가 좀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나왔으면 10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캐릭터 하나만 키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년 행운 상자에서 특별 상자를 제가 생각했을 땐 일주일이니까 한개 내지 두 개밖에 오픈을 못할 겁니다. 근데, 다섯 개의 캐릭을 갖고 있으면 다섯 번에서 10번을 오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과금러분들은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게시글 중에서는 욕도 있고, 뭐 쓰레기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다이아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이벤트는 무과금러한테는 해자 이벤트입니다. 무조건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가지가 나오면 대박이죠. 예를 들어서 장신구 제작비법서나 아까 그러니까 액세서리 제작비법서나 만약에 무기 제작비법서가 나오면 이건 진짜 완전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특별 상자를 캐릭터당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시고 오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꼭 좋은 득템을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팁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몰아서 오픈을 해라. 이유는 캐릭터 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잘못 오픈하면 아이템을 또 이제 수급을 하거나 하는데 창고라든지 이런 데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창고를 통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머니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칸 안에서만, 가방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좀잘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정당이 아닌 캐릭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마랍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태고의 옥새로 많이 여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좀 혜택을 이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팁과 그리고 이제 신년 행운 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신년 행운 상자 잘 이제 공략하셔서 좋은 득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